갈 때마다 어떤 맛의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할지 고민되는 베스킨라빈스 31. 로고에 있는 B와 R을 자세히 살펴보면 31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는데요. 31이 아이스크림 맛의 개수를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은 31일, 즉 한 달 내내 새로운 맛의 아이스크림을 선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태극기와 비슷한 모양의 펩시 로고는 제작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하지만 다 소문에 불과하고 빨간색과 파란색은 미국 성조기를 대표하는 색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 참여한 미국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애국심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으로 만들었던 거죠. 전 세계 대표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를 떠올리면 노란색 M이 생각나는데요. 1호점을 꾸밀 때 매장 바깥에 장식으로 만들었던 노란색 기둥을 보고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멀리서도 쉽게 맥도날드를 알아볼 수 있어 이정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도미노 피자의 로고에는 주사위처럼 생긴 네모와 함께 점이 있습니다. 점이 의미하는 바는 지점의 개수인데요. 빨간 사각형 안의 점은 최초의 지점이고 파란 사각형 안의 점은 그 다음에 열었던 두 개의 지점을 나타낸 겁니다. 지점이 늘어날 때마다 점의 개수를 추가하려 했지만 너무 많아진 지점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요. 단돈 4만 원을 주고 만든 로고가 대박을 터뜨린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키 창업자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한 대학생에게 로고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나이키의 이름처럼 승리의 여신 날개를 형상화해 지금의 로고를 만들었는데 이 창업자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로고 마감이 임박해 어쩔 수 없이 이 마크를 선택하게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국제 배송업체인 페덱스의 로고에는 숨겨진 화살표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알파벳 E와 X 사이를 살펴보면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하나 보이는데요. 빠른 배송과 함께 미래를 향한 성장을 의미하는데 디자인상을 40여 개 정도 수상할 정도로 참신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두 개의 심장 박지성이 광고 모델로 있는 면도기 브랜드 질레트. 여기서도 알파벳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G와 I 사이는 면도날로 자른 것처럼 날카롭게 잘려있는데 이 브랜드의 제품이 얼마나 정교하고 날카로운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브랜드의 로고들, 왠지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로고들만 쳐다보게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카뉴스였습니다.